새 영상에 이어서 이번에는 카카오 로그인 안드로이드 카카오 네이티 아 리에티네이티브 카카오 로그인에서 안드로이드를 연동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그 이제 일단은 안드로이드 프로젝트를 좀켤 거고요. 여기서 안드로이드를 이제 스튜디오로 가져가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키 해시를 카카오 디벨로퍼스 여기 안에 좀 넣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다시 내 어플리케이션에서 안드로이드를 좀 가시고요. 이거 제품 플랫폼 여기서 이제 키해시를 등록해 주셔야 되는데 리액트 네이티브 같은 경우에는 그 앱별로 좀 디버그키가 따로 생성이 돼요. 그래서 카카오가 좀 친절하게 키해시를 등록하는 방법을 좀 여기 적어주셨는데 요거는 현재 그 어플리케이션에 있는 디버그 스토어를 가지고 오는 건데 리액트 네이티브에서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보시면은 안드로이드 폴더에 들어가 보시면은 그앱 쪽에 가시면은 요 디버그 키 스토어라는 게 있어요. 요거를 가지고 저희가 안드로이드 그 리액트 네이티브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저거를 복사를 해주시되 키스토어가 이쪽 루트패스가 아니라 그 안드로이드의 앱의 디버그 스토어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돼요. 제가 이것까지 한번 리드미에다가 그좀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드로이드 쪽에서 네, 여기서 그 리액트 네이티브에서는 그 디버그 안드로이드 앱의 디버그 점 키스토어 키를 해시를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는 개발시 여기다가 제가 이런 식으로 작성해주고 이따가 영상 올리고 또 올리도록 수정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디버그용 키스토어가 존재한다고 써있긴 하네요. 것 같은데 요거를 여기 이제 액티비티에 이제 좀 넣어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넣어주고 마지막으로 스트링에 카카오 스트링을 넣어주시는데요. 여기 일단 요것도 아까 iOS에서 등록한 그 네이티브 앱키 있죠? 그거를 저기다가 적어주시면 됩니다. 요앱 키를 여기다 적어주시고, 그러고 요거를 메인 리소스 밸류스 스트링 저기 여기다가 추가해 주겠습니다. 그러고 저 키를 다시 복사해서 넣어주시기만 하면 되고요. 요 상태에서 혹시 안 되면 안드로이드 SDK 컴파일 버전 이런 거 맞춰주는 거뭐 리액트 네이티브 그 문제입니다. 다 됐어요. 이 상태에서 그냥 에뮬레이터를 돌려보시면 되는데 실제로 제가 리얼 디바이스에서 이렇게 동작하는 걸 확인을 했는데요. 그
에뮬레이트에서는 이게 동작이 안될 거예요. 왜냐면은 현재 제가 M1 칩이거든요. M1 칩은 현재 크롬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크롬이 지금 페일이 나요. 이런 식으로. 근데 카카오가 실제로 좀 이제 그 새로 뭔가를 띄워서 이제 콜백을 받기 위해서는 카카오 앱이 설치되어 있거나 이제 크롬을 띄워서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 않은. 자, 이렇게 떠요. 이런 오류가 뜨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이걸 문서를 또 빼먹었는데, 아, 빼먹지 않았네요. 여기다 써놨네요. 그럼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기다가 그 어디 갔죠? 그 구글 쪽 리포지토리 밑에다 주시면 되는데 여기다가 네. 추가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제가 URL만 딱 가져왔는데 메이븐까지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될때그꼭 인밸리데이트 캐시 한 다음에 리스타트를 한번 해주시면 돼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도 이제 버그가 좀 많아서 네, 이렇게 좀 병행하면서 좀 코드 버그인지 스튜디오 버그인지 뭐 보통 이제 캐시 문제가 많이 발생하거든요. 특히 빌드할 때 빌드 타임을 줄이기 위해서 캐싱을 하다 보니까 그 캐시 로직이 많이 꼬여요. 뭐 앱을 좀 개발해 보신 분들은 충분히 무슨 말인지 알것 같은데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안될때 너무 이렇게 막아 뭐가 잘못됐지 이렇게 보시는 것보다는 먼저 이렇게 한번 해보시고 이게 안 되면은 다음에 코드를 좀 바꿔야 아무래도 그좀 삽질 시간을 좀 줄일 수 있을 거예요. 아 이것도 필요가 없고 얼로우 백업 트루 자, 뭐라고 뜨냐면은 리액트 네이티브 스타트가 제대로 안 됐다네. 아, 이게 참 이것도 또 새로운 버그인데 이그잼플 프로젝트 안에서 얀 안드로이드를 눌러야 이제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더라고요. 번들이 제대로 인식이 안 됩니다.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바로 실행을 하면요. 이게 지금 제가 최근에 리액트 네이티브 0.64를 올리고 나서 생긴 문제점들이고 번들링을 완료를 하면은 제대로 라이브러리에 설치가 돼서 저희 모드를 쓸 수가 있게 됩니다. 잠시만요. registered 이제 이름이 좀 바뀌 것 같은데 여기서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럼 다시 이렇게 뜨시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크롬에서는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좀 이런 식으로 좀잘안 되는 모습을 볼수 있는데 제가 네이티브에서는 확실히 확인을 했거든요. 네이티브에서는 정상적으로 동작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